안녕하십니까, 엑소호트입니다. 저기 새해부터 새해 벽두부터 참또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2월 11일 일본 이즈 제도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4.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1월 이후에 총 5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뉴 칼레도니아라고 저기 현재는 프랑스령입니다. 근데 여기는 브레거리 환태평양 주산지에 속해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뉴 칼레도니아라는 이 도시는 여기에서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오전에만 69번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간이 10시거든요. 제가 체크했을 때가 아까 8시 정도가 2시간 전이었으니까 지금 아마 더 났을 겁니다. 전편 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지금도 이 정도라면은 지금은 8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브레고리 환태평양 주산대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브레고리 환태평양 주산대 지역에서 전 세계 지진이 90% 발생합니다. 화산 폭발 역시 대부분 여기서 발생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브레고리의 어떤 시츄에이션, 그 다음에 여기 바누아투 라인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법칙이 있습니다. 어떠한 뭐라 그러냐, 바누아투, 통가, 뉴질랜드 이쪽에서 연달아 지진이 났을 때에 재편에서 저기 재편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어떠한 기존의 어떠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브레고리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역사가 이제까지 계속 지진의 역사가 계속 그래왔고, 또한 일본은 어쨌든 지진의 땅으로서 그 칠레, 인도네시아와 같이 그 대지진이 항상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25만 명 이상 사망한 것은 2004년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2004년도 12월 26일이었죠. 근데 저기 그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이에요. 그 3월 11일이었죠. 그러면은 최근에 대지진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곳은 바로 재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이, 모든 지진학자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지진학자들이 재팬의 저기 뭐죠? 동일본 대지진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현재의 기존의 지금의 지진들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지, 과거에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2004년이라든지 그 전에 고베 대지진, 뭐그 전에 무슨 칠레 대지진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지진의 어떠한 그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에 재팬을 보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재팬이 최근에 대지진이 났었기 때문에 그 재팬을 자꾸 보는 겁니다. 재팬의 아 저기 브레고리에 지금 오늘 뉴 칼레도니아에서 로열 제도에서 이렇게 많은 진짜 80번 이상의 지진이 나고 있는데,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얼추 지금 보니까 한 15번 이상, 어저께만 하더라도 어제만 해도 한 40번 정도, 좀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진짜. 뉴 칼레도니아의 로열 지도에서 7.7 강진은 어마어마한, 7.7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018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 팔루 지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높이가 6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이제 도시를 덮쳤었는데, 이때 당시 지진이 6.2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4,300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 6.2라는 지진으로 4,300명이 2018년 9월 28일 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팔루에서 일어났고, 근데 어저께 뉴 칼레도니아의 로열티 제도에서는 7.7의 강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80번 지금 더 될 겁니다. 그 이상의 지진이 계속 나고 있고, 지금 오늘 보니까 6.4 로열티 제도에 6.4, 6.2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4, 6.2, 그 다음에 어제 7.7, 그 다음에 대부분 6.1, 5.2 계속 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런 지진이 지금 계속, 바누아투,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 근처, 피지, 그 근처에서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심각한 거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일본의 이즈즈도 같은 경우도 오늘 4.5가 났죠. 2011일. 이틀 전에 2월 9일 날 5.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3일 날, 1월 21일 날, 1월 6일 날 계속 났어요. 1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5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3번, 2월에 지금 두 번 난 겁니다. 총 5번인데, 이즈제도 지금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환태평양 조산대의 불의 고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 보죠. 지금 보면은, 뉴 칼레도니아의 로열티 제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에서 지금 오늘 지진이 난 이즈 제도하고의 거리를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그 분명한 건 없습니다, 지진이. 하지만 뉴 칼레도니아의 로열 제도하고의 연관선상에서 지진이 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를 봤을 때. 이게 뭐 혼슈라든지 홋카이도 이쪽이 아니에요. 이즈 제도에서 났다는 거. 이즈 제도에 지금 제가 지진 난 곳을 찍어 보니까 이것은 뉴 칼레도니아의 로열티 제도의 영향을 받고서 지금 일본의 이즈 제도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오늘 새벽 24분 09초 4.5의 지진이 난 이유는 뉴 칼레도니아에서 지금 지진이 계속 났지 않습니까? 어저께 7.7 지진이 났고 계속 6.4, 6.2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이즈 제도에서 난 거란 얘기죠. 거리를 봤을 때 딱 이즈 제도예요. 해상에서 났잖아요. 이게 지금 뉴 칼레도니아에서 보면은 지진 더 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해가지고. 더 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뉴칼레도니아에서 지금 계속 지진. 아까 보니까 칠레도 있었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뉴칼레도니아의 그 로열제도를 통해서 계속 지금 태평양 남태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열티 또 났네. 5.9. 이게 뭐야? 어우. 5.9, 5.1, 5.5, 5.5 또 났어요. 지금 5.2, 5.3, 5.1, 5.9, 5.9 5번 연속으로 또 났습니다. 금방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데 7번이구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실내 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지진이 난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재팬에 지금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고 봐야 돼. 이게 계속 지금 벌써 80번, 90번 가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0번 정도의 지진이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뉴칼레도니아 지금 위치를 봤을 때 보면은 그 바누아투 라인하고 바로 연결돼 있죠. 가까워요. 바누아투에서 뉴질랜드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누아투에다 그 솔로몬 아일랜드, 여기 항상 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환태평양에서 불이 거리 솔로몬 제도에서 보시면 지금 뉴칼레도니아에서 여기 지금 7.7 났죠. 바누아투 바로 옆에 끼고 있고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파피안 유기니 이 바로 그러면서
필리핀. 필리핀 지인 났죠? 오늘인가 지인 났어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아까.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로 적혀가, 잠시만요. 아, 저기, 어제 7시 3분, 13초, 5.1. 이게 영향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아유, 어디 갔어. 그래서 이 뉴칼레도니아에서 이 필리핀으로 파피안 6인을 통해서, 솔로몬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인도네시아도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옆에,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낮잖아요. 인도네시아 아베프라, 오늘 새벽 1시 12분 58초 4.6. 이게 계속 옆으로 지금 좌측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서북으로 올라와서 필리핀을 지금 때렸죠. 펀다기탄 5.1을 때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두 번 연속 났는데, 5.1. 그래서 필리핀을 위로 떠서 때려서, 필리핀 바로 위로 쳐가지고 지금, 여기, 이지제도로 친 거예요. 지금 지질학자분들이 올려놓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저랑 똑같이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자료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대동소이합니다. 제 생각은 마찬가지로 지금 지질학자분들도 지도를 올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분들 올려놓은 거 재편 찍고 필리핀 아니면은 그대로 지진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뉴 칼레도니아의 이 노열치 제도에서 계속 지진이 더 날 경우에 이게 계속 솔로몬에서 파피아 뉴기니, 바누아투,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올라와서 이게 재팬을 쳤는데 재팬을 더 크게 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재팬에 뭔가 큰 게 터질 것 같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은 이제 아유 무슨 나 일본 사는데 헛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시던데 헛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많이 하나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만도 지금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뉴 칼레도니아에서 지금 필리핀을 친 다음에 폰다기탄 5.1을 친 다음에 대만을 쳤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재편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재편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대만을 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필리핀에서 재편을 지금 바로 친 건데 필리핀에서 대만을 쳤다가 재편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재편에서 다시 대만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대만도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에 지진이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대만에 지금 지진의 흐름이 그래요. 뉴 칼레도니아를 치고서 파피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재팬인데 대만을 이번에 안 쳤단 말이에요. 오늘은 대만이 지진이 났었잖아요. 언제 났었죠? 대만이 며칠 전에 대만에 지진이 있었다고요. 대만이 언제 있었지? 하루 전에 있었네. 그러니까 어저께 2월 9일 날, 10일 날 대만에 지진이 났다는 얘기인데, 대만에 지진이 나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11번 났죠, 대만에. 그러니까, 대만에 이란에 지진이 났었네요.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만에 이란을 쳤는데, 대만의 이란을 또 칠 수가 있다고요. 대만의 이란을 오늘이나 내일 또 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인데 10시 2분 04초에 로열치 제도에서 또 지금 5.1이 났거든요. 알래스카도 쳤고 알래스카 네바다 지금 대만 쪽에 지진이 날 것 같아요. 대만 쪽에 날 것 같고 대만은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아니면 내일
오늘 아닌 내일 저기 대만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그 LA, 아, 저기 그 로스앤젤레스, 지난주에 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하고 내일 좀 조심하십시오. 지진이 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늘하고 내일이요. 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번 주에 일본하고 대만에 계시는 분들은 좀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니까. 지금 그냥 그, 뭐 한 지진 2, 3 정도, 3, 4 정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뭔가 큰 게 한 개 터질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하죠. 이번 주에, 이번 주 아직 이번 주도 안 지나갔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 금, 토, 일 아직 4일 남았어요. 4일 동안 계속 스탠바이 하시면서 지진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인연에 달려있고,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어떤 사주팔자는 얘기, 저는 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아, 종교 얘기는 괜히 했네. 크리스찬 얘기는 괜히 했네. 여튼 간에, 예, 뭐, 제가 크리스찬인 게 뭐, 이 방송하는 거랑 뭐, 별다른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죠. 좀 지진 방송이죠. 어쨌든 간에 좀 잔인한 방송일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종교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아 심각한 상황이고 하여튼 저기 캘리포니아하고 저기 대만은 오늘하고 내일도 하여튼 이번 주에 그 아직 4일 남았습니다. 대만하고 일본 분들은 대지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